여기 오기 전에 음식에 대한 리뷰를 살짝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읽어서 조금 마음 아팠던 것들을 몇 가지를 좀 골라와봤어요. 가격 대비 고퀄리티는 아니다. 네. 어지간해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메뉴를 실패했다. 제가 정확했어요. 그리고 요건 좀 가슴 아팠는데요. 뭐죠? 재방문 의사는 없음. 예. 저는 이곳에 올 수 있는 당위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사장님이 제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모르겠다. 근데 나는 이게 이걸로서 승부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게 맛이 좋아져도 나는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여기를 다 때려 부실 수가 없으니까. 인테리어에 돈을 못 드리니까. 돈 있어요? 없습니다. 인테리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럼 결국은 자금적으로나 뭔가 사장님이 버틸려면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야 돼요. 도움 없이 이걸 어떻게 할 겁니다.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세요. 아니요, 부모님한테는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빠가 현재 암에 걸리셔서 투병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빚이 있는 것도 아예 모르시고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죄송해서 한 번밖에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아빠! 뭐 하고 있어? 오늘 그거 잘 했어? 잘 받았어? 사람 잘 받았지. 얼마 더 남? 끝난 거 이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지 않아? 방사선 치료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걸 이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방사선 치료했지 않을지 아직 그 일정이 안 나와 있어. 많이 바쁘냐고 요즘. 요즘에 잘 안 쉬어. 아끼는 거죠 말이야. 바빠가지고. 그래. 알았어. 나 이제 일해야 돼. 바빠. 얼굴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얼굴 좋아진 것 같다고? 술 안 먹어. 알았어. 끝나. 또 연락할게. 수고해라. 안녕. 그냥 제가 일부러 안 뵀어요. 뭔가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게 끝나면 바로 갚아야 될 대출금도 있고 근데 제가 다른 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그거를 바로 다 상환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서 빚이 더 생길까 봐 저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냥 무조건 잘 될 수 있어 희망적인 얘기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아버님 좋아져서 수술하시고 퇴원하고 하면 또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다른 데서 일하면 우리가 3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잖아. 왜 썩은 동아줄 잡고 지금 이렇게 고생만 하냐고.
그래도 이 가게를 끝까지 하고 싶어?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대표님, 가게를 접자마자 상환해야 되는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결정을 내리시질 못하는 것 같아요. 객관성을 지금 조금 잃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